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맡고 있는 허혜민입니다. 오늘 어렵게 메디포스트의 오원일 부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동종세포 치료제와 대량 생산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 메디포스트는 세포 선별과 배량 기술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차세대 세포 배양 기술인 스머프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스머프셀 플랫폼의 그 기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왜 이런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한지를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 1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점은 일단 뭐 그 세포 배양 공정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세포를 배양하게 되면 개대배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증식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이다 보니까 그 제조 후에 유효기간이 짧고 보관이나 운송이 까다로워서 글로벌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그런 문제점을 아주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극복하고자 개발한 것이 이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이고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스머프셀은 이제 그 저희가 아주 효능이 높은 세포를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생산하겠다는 그런 이제 일종의 브랜드임이고요. 그 간단히 제조 공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단계에서는 그 적은 크기의 세포를 선별해서 줄기세포능이 뛰어나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배양하는 특별한 그 칼슘과 저산소 농도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양된 세포는 아주 효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노화가 늦게 오고 증식력도 뜨거운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선별 배양된 세포를 바이오리액터라는 장비를 적용해서 대량 배양하는 공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수작업 생산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공정의 표준화도 가능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그 세포들을 회수하고 세척하고 분주하는 공정을 장비를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그 만들어진 생산된 세포를 냉동제형으로 그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냉동제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제조 후 유효기간도 길어지고 운송이나 보관도 용이하게 돼서 글로벌 진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세포를 그 냉동제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상용화된 그런 동결보호제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희 자체적인 동결보호제를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한마디로 이런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스머프셀이라는 플랫폼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그 세포 배양의 전 공정에 걸쳐서 전주기적인 기술 플랫폼이고요. 이전까지는 그런 어떤 연구실적인 그런 배양 수준에 머물러 있던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공정을 인더스트리얼 레벨로 끌어올린 한 단계의 어떤 도약이라고 이렇게 좀 자평하고 싶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싸게 잘 만든다. 효율적으로. 네, 예. 효율적으로. 네. 네, 세포 치료제가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스머프 네. 기술이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스머프 플랫폼에 대해서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술을 작년 말에 LG화학한테 이전이 되었는데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LG화학에 이제 이전된 그 기술은 저희가 스머프셀 플랫폼 중에서 그 앞단계 아주 일부 배양 공정, 그러니까 효능이 뛰어난 줄기세포를 선별해서 증식력이 높게 배양하는 그런 기술을 플랫폼화해서 이제 이전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 기술료로 총 4,278억 원 정도 규모의 그런 계약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술 이전 계약은 저희는 이런 단순한 그 기술료 규모를 떠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세포 배양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을 객관적으로 그래도 입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향후 이제 저희가 어떤 면에서 나아갈 한 가지 방향이기도 한데 그런 그 세포 플랫폼, 줄기세포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런 사업 모델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데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술 이전 계약은 단순히 이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유전자에 국한된 계약이라서요. 저희가 이런 그 이 스머프셀 플랫폼을 그런 유전자가 아닌 다양한 유전자나 다른 많은 회사로도 얼마든지 그 기술 이전을 할 그런 가능성이 그 많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이제 또 추가 기술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이 스머업 기술이 적용된 주사형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국내 1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좋은 데이터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사형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과정과 임상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 골관절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그다음에 원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난치성 질환인데요. 국내만도 한 200만 명 정도 환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이제 카티스템이라는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로 장기간 입증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이런 수술적인 투여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에게는 좀 접근이 어려운 부담스러운 치료 방법이라는 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부담 없이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이 용이한 그런 그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고요. 그것이 이런 주사형 그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임상 결과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그 스머업 임상은 그 제1상 임상 시험이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총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전체 환자군의 특성은 평균 연령이 69세로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65세 이상에 해당됐고 그 관절염이 아주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KNL 그레이드에서는 대부분 그레이드 3에 속했었습니다. 먼저 안전성, 임상 1상의 가장 그 중요한 목표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 반응 12명 중에 한 명도 없어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뭐 경미한 약물 이상 반응이 5명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대부분 투여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다가 2주 이내에 소실되는 걸로 해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 제한 독성, 보통 DLT라고 표현하는데 약물 사용 제한 독성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효성입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임상 1상은 비교적 환자 숫자도 적고 그리고 어떤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성을 완전히 단적으로 이걸 뭐 단언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워맥 스케일이라는 건 그 환자가 느끼는 무릎 통증이나 무릎 기능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총점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이게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 투여군, 회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투여 전에 그 베이스라인이라면 용량군에 상관없이 투여 후 6개월 후에 측정했을 때는 모두 평균 15점 정도의 아주 현저한 그런 개선을 보이고 있어서 증상 개선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바스란 스케일인데 이것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 무릎의 통증을 점수화한 것입니다. 이 바스 스케일에 있어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투여 이후에 6개월로 순차적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측정할 때마다 계속 점진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감소해서 용량군에 상관없이 평균 40점 정도가 감소되는 아주 큰 감소폭을 보여서 통증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KDC 스코어라는 그런 점수인데요. 이것도 환자의 무릎, 여러 가지 무릎의 기능 그런 것들을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도 투여 후에 순차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서 베이스라인에 비교해 보면 6개월 이후에 평균 19점 정도의 그런 개선을 보여서 1차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을 이제 종합해서 요약하자면 일단은 일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안전성은 입증을 받았고 탐색적 유효성, 즉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투여한 모든 군에서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 탐색적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투여로 점진적으로 개선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 이제 임상 데이터들 계속 조금 시장 투자자분들한테 실망감을 안겨드렸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데이터 일단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그 히딩크 전 축구 감독님이 수술 받아서 또 유명해진 카티스템 이게 메디포스트의 또 연골 재생이 검증된 유일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데요. 주사용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 골관절염 이제 전체 그 환자들 그 퍼플레이션 중에서 아주 그냥 생활의 개선 정도로만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아주 가벼운 환자들 그리고 수술을 요하는 아주 시리어스한 그러니까 골관절 아주의 인공 치환술까지를 인공관절이 필요한 굉장히 극단적인 환자분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환자분들
60에서 70% 환자군들이 중증에서 경증 정도의 중간 정도의 그 환자군이 되게 됩니다. 이런 환자군에서 저희 이제 CAR-T 시스템은 이미 오랫동안 그 장기적인 치료 효과랑 그 개선 효과를 입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에게는 이게 수술적인 투여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받기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에게 좀 주사만으로 투여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두 가지는 같은 골관절염이라는 그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그 어떤 단계를 형성해서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에게는 주사형 치료제가 쓰이고 수술을 요하는 조금 더 중증의 환자들에게는 CAR-T 시스템이 쓰이는 식으로 이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형성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겟 환자군이 좀 넓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편리하다는 네.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주사형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도 카티스템처럼 연골재생을 기대해도 될지 연골재생 효과를 이제 증명해야만 디모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저희가 그 동물 비임상 시험에서 연골재생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확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임상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연골재생을 볼 수 있는 일상만으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차상위 임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디모드라 하려면 그 지금 현재 FDA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현저하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무릎 관절의 구조적인 개선까지를 그 영상의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에는 반드시 연골재생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CAR-T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연골 생검을 통해서 연골 재생도 입증을 했고 장기적인 5년 이상의 장기 추적에서도 그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미 디모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사형 무릎 관절 치료제는 차상위 임상에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MRI 그 분석 프로토콜을 갖다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MRI를 전문으로 하는 그 바이오 CRO랑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바이오마커 같은 걸 추가를 해서 향후에 디모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차상위 임상부터는 차곡차곡 축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카티스템과 주사형 치료제의 뛰어난 또 안정성하고 효능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연구개발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메디포스트가 의약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대혈류의 세포가 또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건 아닌지. 네, 뭐 허요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대혈류의 줄기세포 자체가 워낙 뛰어난 세포입니다. 제대혈 세포는 굉장히 그 줄기세포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건강한 세포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외부 환경이 노출되면 뭐 환경 오염, 바이러스 감염,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방사선 이런 걸 쪼이게 되면 세포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돌연변이는 결국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날 때 얻은 제대혈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 오염에서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세포의 소스로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원재료의 소스보다는 저희 메디포스가 가진 그 줄기세포를 우수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 질병을 타겟으로 했을 때 그 질병 타겟에서 어떤 치료 기준으로 치료를 하는지를 개발을 해서 그 치료 기준에 가장 적합한 세포를 골라낼 수 있는 그걸 이제 포텐시 마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포텐시 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메디포스트의 그 차별화된 경쟁력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까지 그 CAR-T 시스템을 포함한 저희의 파이프라인들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도 아마 그런 경쟁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사형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차상위 임상 계획과 또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임상 1상이 성공리에 종료되었고 그래서 현재 지금 2상 임상 시험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 하반기에 현재 지금 식약처와 임상 프로토콜 협의 중이고 하반기에 IND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임상 이상은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해서 3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미국 FDA와 그 좀 초기 임상을 그 바이패스하는 차단계 임상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타입 C 미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 결과가 또 잘 나왔다 보니까 추후 임상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니까 향후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스마트 플랫폼 또 적용 가능한 다른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파이프라인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은 그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흔히 ARDS라고 부르는 그런 그 일종의 폐질환입니다. 이 폐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감염이나 외상 이런 원인으로 해서 폐가 급속히 망가지면서 폐가 부종이 오고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 산소치료를 고농도로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도 그 합병증으로 이런 ARDS로 진행한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런 사망률이 굉장히 4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고 그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서포트해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비임상 유효성 시험에서 동물 시험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 효과를 얻었고요. 현재 지금 독성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뭐 기업에 종사하는 그 연구 개발자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한 사람의 저는 이제 뭐 의사 출신으로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저희가 개발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가 보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그런 난치병 환자들한테 이제까지 약물로 치료하지 못한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새로운 치료 기회와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메디포스트의 기업 이념하고도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스머프셀 치료제도 향후에 그런 어떤 줄기세포의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환자들에게 그 좋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업체들도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사제로 골관절염 치료제 데이터, 일상 데이터 좋은 데이터 발표해 주셔서 감사 일단 드리고요. 추후에도 또 미국 임상, 글로벌 임상 들어갈 때 향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